네, 기분 좋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시장 나란히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2600선 종가 기준으로 안착하면서 7월의 첫 번째 거래에 문 닫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1.53% 오르면서 2603.57포인트로 종가 예상됩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40포인트 바짝 끌어올리는 모습 가운데 이 거래를 연속된 상승이고요. 특히나 20일 이동평균선 오늘 종가상으로 회복이 될지 여기에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2600선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좌우될 예정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더 좋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그리고 에코프로의 부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영향을 미치면서 지수 굉장히 좋고요. 게다가 현재 지수 기억하기도 좋겠네요. 888, 888.69 정도 수준으로 지수 종가 예상됩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2.36% 포인트로도 20포인트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기분 좋게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양시장 다만 거래대금이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각각 8조, 10조 이 정도 되고 에코프로 쪽으로 그리고 또 2차전지 쪽으로의 자금 쏠림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상승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쪽으로 에코프로가 90만원권에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 많은 분들 관심 갖고 보시는데 답은 예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 마감이 됐네요. 지난달 말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7월장 크게 기대 안 하셨을 겁니다. 뭐 미증시의 분위기도 약간 좀 주춤주춤하는 상황 가운데 7월 말에 있을 FOMC 금리 올릴 거다라는 매파적 발언이 연일 이어지는 6월 말이었는데 7월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었죠.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 매파적인 발언은 이미 6월 말에 우리가 모두 소화하고 선반영을 한 것인가 7월 초에 있을 실적 시즌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좋기는 한데 숙제도 많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나란히 올라서요. 오늘 우리 증시 상승에 조금 더 신뢰가 더해집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 좋았고 이 근원 이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PCE가 또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영향받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1.7%나 올랐고요. 그래서 33,753.33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직전 고점 30년내 최고치라는 그 수준까지 재차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번 주 다시 기록의 한 주가 될 수 있을까 상당히 기대가 크고요. 갭상승 출발해서 오후장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도 좋습니다. 중국에서도 경제 지표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로 이 제조업 PMI 나왔습니다. 차이신 제조업 PMI였고요. 역시나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중국 증시도 현재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 넘었습니다. 기준치가 50이죠. 50.5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가 딱 50이었는데요. 이것을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는 1.2%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소폭 상승 출발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는 패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240.4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도 상승불입니다. 0.47%가량 오름세 나타내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는 빨간불 일색입니다. 나란히 오름세 동참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은 환율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 움직임도 주춤하는 모습을 띠면서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 환율은 꺾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10원 정도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종가도 거의 비슷하네요. 9원 70전 하락하면서 1,308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밴드 하단권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멘트 나왔고요. 오늘 4거래일 만에 환율 하락 전환됐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지난 주말을 앞두고서 기다렸던 미국의 PC 물가지표 안정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미증시의 강세가 확인됐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서 훈풍을 고스란히 받고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뚜렷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월요일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이틀째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1.49% 뚜렷하게 올랐고요. 포인트로도 거의
40포인트를 뽑아 올렸죠. 게다가 종가상으로는 2600선을 탈환하게 됐습니다. 오늘 종가는 2602.4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보시면 이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하게 됐죠. 장 초반 11시 근방까지 2600선을 뚫어내면서 쭉쭉 올라가게 됐고요. 그 뒤로는 2604포인트 고점 찍고 나서부터 다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는 외국인을 좀 팔면서 약간 흔들리나 싶다가 그래도 잘 버텨줬고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오히려 더 올려줬죠. 2600선 그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이 모처럼 좀 잘 사들이나 싶다가 후반에 매도가 좀 많아지는 모습이었고요. 역시 오늘장의 상승의 주된 동력은 기관의 매수세였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기관 쪽에서 7,700억 원 이상 뚜렷하게 샀습니다. 매수 우위 확인이 됐고 외국인에서 200억 원가량 매도가 그래도 조금 많았죠. 이런 가운데서 개인이 뚜렷하게 팔았습니다. 7,500억 원가량 개인의 순 매도세가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이 의료 정밀이었습니다. 이 대표 종목 중 하나인 SD바이오센서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서 5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업종 지수 상승을 강하게 이끌어줬죠. 의료 정밀 업종은 오늘 3.27%, 3%가 넘게 뚜렷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철강 금속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의 강세 덕분이었고 화학 쪽에서 LG화학의 강세, 그러니까 결국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의 강세 속에 이런 업종 지수도 강한 모습을 연출해줬습니다. 자, 게다가 이 반도체도 강세를 보이면서 전기전자도 강했죠. 나란히 이런 종목들, 업종들 2% 넘게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음식료품 업종도 거의 2%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하락업종이 전거래일처럼 거의 좀 없었는데요. 특징적으로 하나 확인해보시면 이 섬유의복업종이었습니다. 이쪽에서는 뚜렷하게 내렸죠. 지난번 무더기 한가 사태를 기억하실 텐데 그 해당 종목들이 다시 거래 재개가 된 첫날이었죠. 자, 바로 여기 속한 대한방직, 박림 이 같은 종목들이 또다시 한가로 내리꽂게 되면서 이 종목들이 속한 이 섬유의복업종, 업종지수 하락을 이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섬유의복업종은 1.4% 뚜렷하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내려도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의약업종이 0.2% 소폭 내렸고요. 통신업종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갔죠. 나머지 업종 종이 목재부터는 0.3%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주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였으니까요.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시죠. 1% 넘게 오르면서 정확히 73,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뚜렷한 상승으로 오늘 종가 확인이 됐고 SK하이닉스도 이쪽은 뭐 더 강했죠. 2%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는 117,6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특징적인 것이 2차전지 쪽에서 함께 시장을 받쳐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보다 이쪽이 시총 최상위에서는 더 두드러진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분기 세계 각국에 인도한 차량 대수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이죠. 바로 이 가격 인하 효과, 이 점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 소식과 함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3% 넘게 올랐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3%대 뚜렷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특히나 삼성 SDI가 오늘 눈부신 상승이 연출이 됐습니다. 모처럼 삼성 SDI가 가장 강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오늘 종가상으로도 무려 7% 넘게 솟구쳤죠. 종가는 71만 7천 원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포스코 그룹주들 보시면요. 이 친환경 미래 소재 사업에 총 12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도 눈에 띄게 상승이 나왔죠. 포스코 홀딩스가 3.6% 오르면서 40만 원 위로 다시 올라갔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4.5% 뚜렷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36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터넷 주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술주 들의 강세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해서 뚜렷하게 상승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이버가 3.5% 올렸죠. 18만 9,300원에 장 마쳤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 거의 4% 가까이 올렸습니다. 5만 1,000원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 이렇게 인터넷주들까지도 뚜렷한 강세 마감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 전기차의 대표주자인 테슬라가 호재를 안고서 주가 급등세를 보인 하루였으니까요. 우리 증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고스란히 훈풍을 받게 됐습니다. 일단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은 따로 떼어서 살펴보니까 이 외에 강했던 종목들을 특징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데 특히 인팩이었죠.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협업 기대감입니다. 증권사의 호평과 함께 인팩의 장중 강세가 워낙에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좀 윗꼬리를 달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자, 그래도 종가상으로 14% 가까이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는 11,25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전고체를 대표하는 한농화성도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한농화성 10% 넘게 크게 올렸습니다. 2만원대 위로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이 밖에 2차전지 소재로 부각돼서 강세를 보였던 금속 관련된 종목들이죠. 알루코부터 삼화알미늄, 그리고 TCC 스틸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적게는 6에서 많게는 8% 강세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도 대부분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으로 부상했던 종목들입니다. 태경산업이라 백광산업 강했고요. 종가상으로 보시면 태경산업이 5%, 백광산업도 마찬가지로 5% 올리면서 나란히 7,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코스닥에서 보시면 테라사이언스, 최근 들어서는 리튬 관련된 호재 이슈로 엮여있는 종목이죠. 오늘도 그 점이 부각이 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종가상으로도 무려 23% 급등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종가는 6,63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연이틀 상승 마감이 됐죠. 상승 탄력은 더 뚜렷했습니다. 전장 대비 2.42% 크게 올렸고요. 포인트로도 21포인트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종가는 아쉽게도 890포인트는 조금 못 미쳤죠. 오늘 종가 889.2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보시면 역시 장 출발부터 상당히 강했고요. 거래소와는 조금 다르게 끝까지 장중 고점을 점차 높여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종가도 거의 고점 부근이었고요. 890포인트 근방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가 확연히 더 많았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파워가 더 강했죠. 보시면 외국인이 4,7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기관 쪽에서도 1,000억 원 이상 사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시 개인은 파는 모습이었죠. 개인 쪽에서는 5,500억 원 가까이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좀 더했죠. 코스닥 시총 상위는 정말 2차전지 천하였습니다. 특히나 역시 그 주인공은 에코프로였는데 이 눈 뜨고도 믿겨지지 않는 수준으로 오늘 주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잦은 고평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급등세를 보였죠. 사상 최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무려 90만 원대 뚫어버렸고요. 폭등 마감인데 오늘 종가상으로도 90만 원대 안착이 됐습니다. 정확히 전장 대비해서 20.42%를 끌어올리면서 90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비하면 에코프로 비임이 약간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가 크게 올렸죠. 거의 6% 가까이 올렸고요. 에코프로 비임이 26만 3,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덩달아서 LNF 같은 종목도 상승 마감이 됐지만 에코프로 그룹주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웠죠. 2.67% 올렸고요. 25만 원 조금 못 미친 상태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내려가 보시면 역시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소재 사업 신규 투자 소식으로 화제가 됐죠. 다 같이 오르면서 이 포스코 DX의 주가도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두 자릿수대의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12%대 급등하면서 17,14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차전지에서 WCP 이 종목도 강세 마감이 됐죠. 하지만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못했고요. 0.68% 상승하면서 은봉입니다. 73,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시총 상위의 바이오 종목들은 오늘 약세를 보인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형제들부터 일단 함께 약세 마감이 됐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 내렸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1.57%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래쪽에 보시면 요즘에 신약 임상과 관련된 호재로 7거래를 연속해서 올라왔던 케어젠이죠. 케어젠에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8거래 만에 하락인데요. 7%대 급락
하락하면서 오늘짝 마감이 됐죠.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더 내려갔습니다. 8.86% 급락하면서 24만 6,500원에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와 함께 지수를 윗방향으로 잡아준 1등 공신은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일단 미증시에서 엔비디아의 급등과 반도체 지수 강세가 확인이 됐죠. 뭐 특히 엔비디아에서는 NPU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는 지금은 GPU로 주가 강세를 뚜렷하게 연출해줬던 엔비디아였는데 NPU의 경우에는 GPU보다도 10배 더 빠르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뚜렷하게 오르면서 강세 마감이 됐고 게다가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중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 쪽으로 투자 소식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주도의 강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강세를 보인 종목들 하나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신성ENG 같은 종목 급등이었습니다. 26% 뭐 굉장히 크게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거의 3,000원 근방까지 올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쪽에서는 삼성전자의 클린룸 확대의 수혜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신성ENG도 이렇게 급등했지만 코스닥에서 KN솔 같은 종목도 같은 이슈로 14%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판 관련주들 중에서도 역시 이수페타시스 여기는 또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주가가 최근 들어서 뭐 거의 3배 가까이 올렸는데 오늘장에서도 11%대 급등하게 됐죠. 31,400원까지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TABL 같은 이 기판 관련된 종목도 마찬가지로 10% 넘게 올렸고요. 자, 그리고 칩셋 미디어부터 해서 코스닥 종목 중에서 칩 관련된 종목들 뚜렷하게 올렸죠. 칩셋 미디어는 특히나 22%대 급등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TFE 이쪽도 21% 크게 올리면서 15,710원까지 올리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도 반도체 소부장, 소재나 부품 장비 관련된 종목들 강했던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프로텍도 19%, 거의 20% 가까이 솟구쳤고 PSK홀딩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 나란히 14% 강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텍플랜스도 그리고 제우스 같은 종목도 10% 안팎으로 강세 마감이 됐고요. ISC도 모처럼 8%대 올려주면서 거의 6만 원대 근방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